전국적으로 최강의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이 차가운 한파를 뚫고 오늘 이 차가운 서면 바닥에 거리에 함께 주신 우리 촛불 시민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날씨도 춥지만 저희들은 오늘 목격하였습니다. 자신의 정적을 제거하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앞세워 정권에 저항하고 정권에 쓴소리하고 자신의 정적을 오싹오싹하게 말라버리게 하고 있는 이 검찰 독재국의 차가운 한파가 더 무섭다는 것을 우리는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군인들이, 정권이, 권력이 군인을 앞세워 정권에 저항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고 죽음으로 내몰고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시대를 우리는 어떤 시대라고 불렀습니까? 군사독재, 군부독재라고 불렀습니다. 지금은 검찰이 정권에 쓰이며 정권에 맞서는 사람들을 검찰을 앞세워 없는 죄도 있는 것처럼 만들어낸 시대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검찰 독재! 검찰 독재 시대라고 불러도 과언이 아니겠죠? 그렇지만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 위대한 부산 시민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박정희 군부 독재를 부망직으로 무너뜨렸던 위대한 시민들이 누구였습니까? 아, 우리 좀 자랑스러운 건 자랑스럽게 대답합시다. 어떤 시민이었습니까? 부산 시민이었죠? 전두환 군부 독재를 87년 요랑쟁이 힘으로 무너뜨렸던 위대한 도시, 어떤 도시입니까? 이게 나라냐면서 부당한 권력이었던 박근혜 권력을 서울담으로 가장 많은 수십만 명의 시민들이 모여 박근혜 권력을 끌어내렸던 도시, 어떤 도시입니까? 그러면 이 검찰 독재의 시대, 저 멍나리였던 윤석열 정권을 권력의 자리에서 정말 멋지게 자랑스럽게 끌어내려야 될 시민들 또한 누구입니까? 그렇습니다. 부산이 윤석열 퇴진을 시키는데 가장 앞장서서 싸워 나가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추위를 뚫고 서면거리에 나와주신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우리 부산 촛불 시민분들과 함께 윤석열 퇴진 김건희 특검을 위한 16차 촛불 행진을 여러분들의 뜨거운 함성과 박수로 시작하겠습니다. 촛불 집회에 나가는 이유가 윤석열을 퇴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어쨌든지 빨리 윤석열 퇴진 무조건 빨리 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나라가 삽니다. 제발 윤석열 퇴진 좀 해라. 퇴진 좀 해라고.